민주당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이라며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여당 주도로 오후가 돼서야 국감이 열렸는데 이마저도 민주당의 방해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복수사라고 적힌 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쌉니다. 이런 식으로 단독회의를 하면 됩니까?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에 여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강행하자 국감 저지에 나선 겁니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야당 탄압 규탄한다! 여당은 국감장에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따지라며 국감 참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거듭 국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 의원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증인 선서를 했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국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증인 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죄를 짓지 말던지라는 발언을 놓고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고 그러면 죄를 짓지 말던지 누가 죄를 짓다는 거야? 아,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30분 만에 국감은 다시 파행됐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국감장을 떠났고 이 모든 사단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존재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론합니다. 여당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남아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